세진이 하고 뭐지? 뭐야? 그렇지.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없으니까요. 두 개 곱의 합은? 그렇지. 세근의 곱은? 그렇지. 이거 아는 상황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네. 자, 이거 무슨 공식이지? X-A에 X-B에 X-C 공식인 거야. 앞이 다 같고 뒤가 다 다른 거. 그럼 X자리에 1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1의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세요.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러면 이제 여기다 0 넣으면 이 없어지고요. 여기에다가 3 넣고요. 여기에다 5 넣어놨다. 다음 얼마? 마이너스 그 다음에 801 자, 2차 방정식 어떤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전부 다 얘의 근이기도 하네 이런 말이야. 그럼 지금 얘의 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자,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요 이놈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기억합시다. 그 다음에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요 얘의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이놈의 근이기도 하겠으니까 얘의 근 중에 두 개가 알파랑 베타여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스펠링을 똑같이 얘의 근도 알파랑 베타랑 나머지 한 개 더가 있겠죠. 한 개로 보통 감마 이렇게 쓰잖아. 아 시험지 잠깐만 일단 수업 풀고 있어 빨리. 공부 좀 하고 아 시은아 원정생 자리에 포인트 나오거든. 그거 기다렸다가 뽑아서 하면 된다. 그렇죠. 자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걸 해봅시다. 그럼 얘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? 2. 두 근의 곱은? 에이, 이거 아는 거고 얘는 세 근의 합 얼마? 3. 두 개 곱의 합? 그렇지. 어? B 나랑 같지? 세 근의 곱은? 그렇지. 이 상황이잖아. 그럼 이걸 이제 찾아내라는 얘기야. 그럼 어떻게 찾을까? 가만히 찾아보니까 봐봐 얘들아.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래. 지금 합을 다 알잖아 둘 다. 그럼 얘가 2인 상황이잖아. 그럼 감마가 얼마였다?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. 그럼 감마 자리 1 더 넣어서 없애버리자. 여기 감마 자리 이렇게 넣을게.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에 1 넣으면 베타 감마 자리에 1 넣으면 알파 이게 얼마래? 1래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위에서 아까 얘가 얼마였지? 2였고 얘가 얼마였지? 아이고 얘가 2였고 얘가 2였잖아. 그래서 내가 하라는 게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? B 더하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? A라고 해 얘가. 그 다음 아까 감마가 얼마라고? 1이라고 해. 이게 4니까 A가 얼마인 거야? 3 거죠? 여기다가 4 넣으면 B는 얼마예요? 6인 거죠. 끝났네.